요즘 국내에서도 수많은 AAA 게임들이 탄생되고 있는 가운데 소규모 인디 쪽도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퀄리티 높은 국산 인디 게임들의 도전은 끝이 없습니다. 아무튼 여기 유코오 게임즈의 데뷔 위드인 사캇은 국내 말고 전 세계에서도 아마 기대하고 있는 인디 타이틀일 겁니다. 김사캇 이야기를 모티브로 둔 이 게임은 미래의 조선을 배경으로 하고 호위무사 긴립이 악귀화된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 악의 주축들과 처절한 사투를 벌이게 됩니다. 이 게임은 2.5D 환경과 메트로베니아 그리고 소울라이크가 합쳐져 큰 이목을 사로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과연 그럼 게임은 어떨까요? 저는 이 얼리액세스 키를 개발사 측에게 직접 문의하여 빠르게 얻을 수 있었고 미리 플레이할 수 있었습니다. 유코오 게임즈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데빌 위딘 사캇의 정체성은 메트로베니아입니다. 하지만 전투는 세키로의 패링 역학을 이용합니다. 이것이 다른 메트로베니아 게임들과 차별점을 그리게 되죠. 정확한 타이밍에 방어하여 당신이 어떤 식으로 반격할지 총 3개의 강력한 공격을 적에게 줄 수 있습니다. 일반 특수적들에게는 쉽겠지만 보스는 아니었습니다. 정말 매웠어요. 현재 이 타이틀은 얼리 액세스 타이틀이므로 더 많은 부분에서 개선되고 개발될 겁니다. 전반적인 레벨은 크고 자연스럽게 연결되었습니다. 일부는 벽을 타고 올라가야 하는 부분이 있고 총과 칼을 이용해 여러 기믹들을 거쳐나가야 합니다. 레벨을 이동하다 보면 새로운 장비를 얻게 되고 이런 장비들을 활용해 레벨을 탐색해야 합니다. 세계들은 차원 이동을 이용해 분리되었죠. 하지만 얼리 액세스 빌드 쪽 레벨은 데모보다 당연 좀 더 큽니다. 휴식처에서는 여태까지 모은 소울 포인트로 캐릭터 레벨업을 하게 되고 레벨업을 하면 스킬 포인트 같은 인자를 얻게 됩니다. 이제 새로운 스킬들을 찍으러 가는 시간입니다. 스킬 트리의 종류는 신체 능력과 검술 등 꽤 다양하며 인자의 색깔도 노란색, 빨간색으로 다양합니다. 스킬들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각 인자 유형과 어울리는 스킬을 선택해 해금해야 합니다. 인자들을 결합해서 해금하는 것도 있으니 어떤 인자와 인자를 결합시켜 더 강력한 스킬을 해금시킬지 결정하게 되죠. 캐릭터의 체력과 스태미나 수치를 키울 수도 있습니다. 이는 생체 인자를 이용하면 됩니다. 방어 그리고 패링은 이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키로에서 영감을 크게 받은 듯한 이 게임은 행스크롤로 화려한 전투를 뽐냅니다. 이 게임에서의 총은 그냥 조그마한 딜을 줄 뿐입니다. 대충 패링을 해서 적에게 더 큰 데미지를 입힐 수가 있죠. 패드 기준 LB키로 정확한 타이밍에 패링을 하면 적에게 약간의 딜을 줄 뿐더러 기가 충전되고 이 기가 모아질 때 또 정확한 타이밍에 맞춰 패링할 시 강력한 공격 유형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일반 특수 공격보다 더 강한 콤보 데미지를 입힙니다. 이 패링은 보스전에서 큰 빛을 발휘합니다. 일반 몹한테도 좋지만 일반 몹의 지능은 일단 좋지 않아서 여러 꼼수가 가능했고 딱히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대신 보스는 정말 강렬한 패턴을 지녔습니다. 데모에서의 보스였던 이충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많은 트라이가 있었고 클리어하는데 꽤나 고생했습니다. 여러 악랄한 패턴이 있고 체력은 정말 많았지만 여러 패링을 타이밍에 맞게 하다 보니 뭐 어떻게든 깼습니다. 이 게임은 일반 공격과 특수 공격보다는 세키로와 같이 정확한 타이밍의 회피 그리고 패링이 정말 중요해집니다. 만약 체력이 없다면 포션과 포션 역할을 하는 몇몇 아이템을 소비하면 됩니다. 적들의 스태미나를 깎아 기절시킨 뒤 일격을 가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 자원을 모으고 무기 강화를 하거나 새로운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소울 포인트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일부 챌린지도 있죠. 적들의 유형도 로봇부터 닌자, 호랑이까지 다양하며 이들의 패턴도 각기 달라 어떤 식으로 패링할지 아니면 공격할지 조작하게 됩니다. 다만 몇몇 전투 컨트롤 및 애니메이션이 투박한 경우가 있었고 맵 이미지는 일단 보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데빌 위딘 사캇의 전투는 맵지만 리듬 게임을 하는 것 같이 즐겁기도 합니다. 행스크롤이다 보니 패링 타이밍을 제대로 잘 맞추기가 힘들었습니다. 퍼펙트 가드는 좀 더 카메라 앵글과 이펙트 강하게 주는 것도 방법일 겁니다. 여러 불편한 점도 있지만 데빌 위딘 사캇의 도전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 재밌음?
데빌 위딘 사카스는 국산 인디 타이틀입니다. 김사카스 모티브했다는 점에서 아이디어가 일단 좋고 어느 정도 잘 구현되었습니다. 강렬한 보스전과 깊이 있는 탐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컨트롤과 애니메이션이 투박했고 맨 메뉴 디자인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비주얼이나 체력화는 횡스크롤이니까 뭐 준수했습니다. 페링 맛을 또 경험해보고 싶다면 데빌 위딘 사카스를 도전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현재 이 게임은 얼리 액세스이므로 1.0 버전 정식 빌드 때는 다를 것입니다. 다양한 최신 게임 후기나 소식은 게임컬러 구독 한 방이면 끝! 언제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